네, 치열한 승부와 아름다운 나눔의 현장 레이더의 폴리코사놀 도네이션 스킨스 게임 한의원 해설위원과 함께하고 있고요. 전반 홀 동안에 김하늘 선수와 안신혜 선수의 대결 정말 흥미진진했는데 일단 전반 홀은 안신혜 선수가 거의 물 만난 고기처럼 샷이면 샷, 퍼팅이면 퍼팅, 뭐 안 되는 게 없는 모습이었죠. 그렇습니다. 네. 그렇지만 김하늘 선수의 플레이도 멋졌는데요. 장타를 앞세워 기회를 계속 만들어냈고 찬스 홀이었던 8번 홀에서 멋지게 버디를 성공시키면서 한꺼번에 200만 원을 획득했습니다. 네. 오늘 보실 후반 나인 홀에서는 절대 호락호락하게 당할 것 같지는 않습니다. 네. 저희가 오랜만에 보는 김하늘 선수와 안신혜 선수의 어떤 그 플레이도 눈에 들어오지만 이 경기 장소인 서원 힐스 컨트리 클럽의 또 코스 경관도 어우 두 선수의 미모 못지 않았어요. 그렇습니다. 네. 코스 컨디션도 정말 좋았고요. 이 자연 환경을 보면서 골프를 즐길 수 있어서 더더욱 좋았던 것 같습니다. 네. 특히 대회 17번 홀 쪽은 박인미 선수가 결혼식을 올린 장소로도 유명합니다. 그렇죠. 네. 그런데 오늘 치러질 후반 나인 홀 가운데 17번 홀이 또 찬스 홀이잖아요. 그렇습니다. 네. 기부 금액이 다른 홀에 비해서 두 배고요. 선수들의 승부욕을 자극할 수 있다는 점에서 오늘 경기의 하이라이트가 될 것 같습니다. 그렇습니다. 아, 과연 두 선수 가운데 누가 더 많은 스킨을 획득해서 더 많은 기부를 할 수 있을지. 자, 레이델 폴리코사놀 도네이션 스킨스 게임. 김하늘과 안신혜, 안신혜와 김하늘의 후반 나인 홀 지금 시작합니다. 네, 경기 장소는 서원밸리 컨트리클럽의 서원 힐스 코스. 이제 후반 홀은 사우스 코스인데요. 네, 전반에서는 두 선수 모두 많은 버디를 잡아냈고요. 보기 네. 없는 경기를 펼쳤습니다. 온갖 선수들이 다 코스는 처음이라고 했는데 한번 와본 듯한 느낌의 플레이였어요. 네, 티잉그라운드에서 코스가 잘 보였기 때문에 선수들에게는 그런 부분이 굉장히 유리하게 작용했던 것 같습니다. 총 4번의 매치가 있는데 오늘 첫 매치부터 정말 흥미진진한 승부가 이어지다 보니까 오늘 매치 결과도 궁금하고 남아있는 매치들도 참 흥미로워요. 그렇습니다. 저는 전반과 달라지고 싶지 않습니다. 그감 그대로 유지하고 싶어요. 달라진 모습 안 보이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네, 전반에 오늘 안신혜 선수 컨디션이 너무 좋아가지고 뭐 샷도 그렇고 퍼팅도 그렇고 제가 원하는 대로 잘 하고 있는데 오늘 저보다 안신혜 선수의 컨디션이 조금 더 좋은 것 같고 뭐 우리 함께 좋은 일 하는 거니까 네, 최대한 즐겁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또 300만 원 한번 목표해 볼까요? 아, 그럼 저 200만 따겠습니다. Hi everyone, I'm Minji Lee, LPGA Professional and Raydell Ambassador. In the efforts of COVID-19 relief, Raydell will be holding the Raydell Polycosanol Donation Skins match. I wish them all the best and I hope the event goes very successfully. Unfortunately, I won't be able to attend this time, but hopefully next time I can join them. At this very difficult time, I hope everybody is being safe and together we can overcome. 네, 후반 첫 홀, 파4 10번 홀이죠. 네, 352m고요. 이 무난해 보이지만 좌우측에 오비의 위험이 있는 홀입니다. 네. 굉장히 정확한 티샷을 요구하는 홀이에요. 이 홀 자체로 볼 때는 사실 위험이 도사리고 있는 홀이긴 하지만 전반 홀을 플레이한 선수들 두 선수의 경기 감각을 볼 때는 전혀 문제가 없는 홀로 보이는데요. 네, 특히 안신혜 선수는 오늘 뭐 퍼팅감이 정말 좋고요. 또 김하늘 선수는 조금 더 공격적인 플레이를 한다면 훨씬 더 좋은 결과가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지금은 시기가 좀 봄이 지나서 그렇지만 이 10번 홀이 봄에 왔을 때 참 벚꽃나무가 아름다운 홀이잖아요. 네, 그렇죠. 먼저 안신혜 선수의 티샷. 아이고. 샷! 나 볼 쳤어. 괜찮아, 똑바로 가면 돼. 조금 마음에 안 들어하는데. 네. 아이, 뭐 문제 없네요. 방향은 정확한데요. 지금 안신혜 선수가 약간 공에 탑이 맞았다라고 얘기를 하는 걸 보니까 아마 거리적으로는 조금 손해가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이어서 김하늘 선수의 티샷. 아이고. 이것도 별로 마음에 들지 않는데요. 네. 같긴 한데. 왼쪽에 네, 벙커로 갔네요. 앞쪽 벙커로 들어가네요. 하지만 이 홀이 그리 길지 않은 홀이고 벙커에 또 라이가 나쁘지 않다 보니까 세컨샷을 하는 데는 크게 문제가 없어 보이죠? 네. 앞선 티샷 모습인데요.
네, 김하늘 선수 지금 왼쪽 무릎에 부상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이렇게 또 좋은 일에 참가를 하고 있습니다. 네. 근데 보면은 그 왼쪽 무릎 쪽에 부상이 있긴 한데 임팩 순간에 힐리는 힘은 어마어마하죠. 그렇죠. 두 선수가 거리 차이도 꽤 많이 납니다. 네. 160m 거리에서의 세컨샷. 어디 가니? 오케이. 핀에서는 조금 많이 벗어나죠? 네. 김하늘 선수는 앞쪽 턱도 그렇게 높지 않고요. 거리가 그렇게 길지 않습니다. 8번 아이언입니다. 샷. 아, 이것도 방향이 좀 오른쪽인데요. 그래도 거리는 비슷하게 맞췄는데 네. 말씀하신 것처럼 핀보다는 약간 오른쪽이네요. 지금 보시면 이렇게 페어웨이 벙커에서는 선수들이 이 다리의 움직임이 현저히 조금 적어지죠. 그만큼 이 하체를 좀 잘 잡아두고 컨택을 중요하게 생각합니다. 이 프로 선수들은 어정쩡한 러프에서의 샷보다는 오히려 페어웨이 벙커에서의 샷을 더 선호하더라고요. 그렇죠. 특히 저렇게 8번 아이언 정도의 거리라면 훨씬 더 좋아하죠. 자, 앞서 안신혜 선수의 세컨샷이 오른쪽으로 좀 멀게 올라왔는데 근데 전반 홀을 봤을 때 워낙 퍼팅 감이 좋아서 뭐 충분히 붙이거나 들어갈 수도 있는 오늘 감이에요. 오늘 가장 긴 거리 퍼팅을 시도하는 안신혜 선수입니다. 오우, 위협적이었죠. 네, 과감하네요. 왜 그래? 아, 세게 쳐. 그래도 뭐 스트로크 경기가 아니기 때문에 공격적으로 플레이를 해야죠. 이 Never Up, Never In이라는 퍼팅에서의 명언이 가장 필요한 경기 방식이 이런 매치 플레이나 스킨스 게임 아니겠습니까? 그렇습니다. 김하늘. 오. 아, 이건 조금 약했네요. 땡큐. 먼저 컨시드를 받고 파가 인정됐고요. 자, 과연 이 홀을 파로 막아내면서 다음 홀로 스킨을 이월시킬 수 있을지. 안신혜. 아, 놓칩니다. 오늘 경기에 첫 보기가 나왔어요. 네, 이런 퍼스를 전반에서는 다 넣었던 안신혜 선수인데요. 롱퍼팅을 너무 안 해서 그래. 나는 많이 했거든. 너무 오늘 샷이 맞네요. 좋았어. 네, 정답이에요. 네, 자 후반 첫 홀의 스킨을 김하늘 선수가 가져가면서 이제 250만 원의 스킨을 획득했습니다. 전반 홀 동안에는 안신혜 선수가 거의 일방적인 게임을 펼쳐왔지만 김하늘 선수도 전반 홀의 8번 홀을 승리하면서 거의 비등한 경기를 펼쳐왔고요. 후반 첫 홀을 또 승리하면서 이제 누적 스킨 수가 50만 원 차이, 근소한 차이로 좁혀들었습니다. 네, 이어지는 11번 홀, 파5 홀이죠? 네, 467m의 파5 홀입니다. 페어웨이에 정말 다양한 벙커들이 많기 때문에요. 뭐 일단 티샷을 할 때는 문제가 되지 않지만 이 투혼 공략을 한다면 이 오른쪽 벙커가 조금 신경 쓰이는 홀입니다. 세 번에 흘러갔을 때는 그린 주변에 벙커가 많지 않다 보니까 벙커는 크게 위협적이진 않고요. 다만 앞서 그 그린 쪽이 잠깐 보였지만 그린 주변 뒤쪽에 여유가 없어요. 자, 김하늘의 티샷. 경사를 타고 잘 내려왔어요. 네.
언니 벙커 넘어갔어요? 벙커 오른쪽. 벙커 안 넘어가죠. 전 안 넘어갈 것 같아. 아, 보인다. 벙커를 못 넘어가게 되면 이 떨어지는 지점이 굉장히 좁아집니다. 안신혜 선수 굉장히 정확한 티샷이 필요한데요. 이 상대하는 선수들 간의 거리 차가 좀 많이 날 때는 이 아무래도 거리가 좀 덜 나가는 선수가 참 여러 가지로 신경이 쓰일 것 같아요. 네, 특히 또 이렇게 둘이서만 매치를 하게 되면 더욱더 조금 신경이 쓰일 수 있겠죠. 네, 벙커 오른쪽. Not bad. 걸어가야 되죠. 보니까 두 선수가 서로의 스윙 모습을 동영상으로 좀 찍어주고 있네요. 네. 김하늘 선수의 티샷 모습인데요. 확실히 김하늘 선수의 이 스윙 꼬임이 안신혜 선수보다는 훨씬 큰 느낌이 있습니다. 분명히 비거리에서는 김하늘 선수가 훨씬 더 우위에 있는데 오늘 일단 지금까지의 경기 흐름을 볼 때는 골프라는 게 비거리가 다가 아닌 것을 이 안신혜 선수가 좀 보여주고 있는 모습인데요. 네, 굉장히 정확하고 또 퍼팅도 좋고요. 언니 벙커까지 얼마예요? 200. 세컨샷. 샷. 스톱 스톱. 언니 빠졌나? 어? 이쪽에 벙커가 있나요? 벙커 200이라면서요. 아, 속았어. 넘기는데 200 들어가는 게 얼마예요 그랬는데. 아, 지금은 이제 캐디와의 좀 착각이 있었네요. 네, 지금 저렇게 작은 벙커가 네. 앞쪽에 있었는데 넘어가지 못한 것 같습니다. 김하늘 선수 위치에서는 작은 벙커는 충분히 넘길 수 있는 거리고요. 오! 오! 오, 아, 오른쪽 벙커로 벙커네요. 들어가네요. 네. 앞서 이 홀 소개를 해드리면서 벙커가 크게 방해가 없을 거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공교롭게 둘 다 지금 네. 앞쪽에 작은 벙커와 오른쪽 벙커에 들어갔습니다. 이게 뭐람? 블루티 가래니까. 생각지도 못한 벙커에 갔는데? 안신혜 선수는 이 발보다는 공의 위치가 조금 높은 곳에서의 세컨샷이었죠. 잘 쳤는데 캐디와 얘기했던 그 벙커까지의 거리가 캐디는 벙커를 넘기는 거리를 얘기해줬고 또 선수는 벙커까지의 거리를 물어보다 보니까 착오가 있어가지고 앞쪽에 작은 벙커에 들어갔습니다. 74는 70. 안신혜 선수는 남은 거리가 꽤 됩니다. 선수들도 굉장히 어려워하는 벙커샷이 남았어요. 홀까지의 거리가 75m 정도 남아있는데요. 아, 고! 아, 조금 짧습니다. 저런 거리는 선수들도 정확한 컨택이 나오지 않으면 거리를 맞추기가 쉽지 않은 거리예요. 이 후반 홀 들어서는 앞선 홀에서 보기도 나왔고 또 후반 두 번째 홀 들어와서는 세 번째 샷에 그린까지 가지 못하면서 전반 홀과는 다른 양상을 보이고 있는 안신혜 선수였고요. 이러면 김하늘 선수가 또 한 번 기회인데요. 지금 저 벙커도 그렇게 뭐 거리가 좋지는 않지만 네, 그래도 앞쪽 공간이 충분히 있는 벙커이기 때문에요. 네. 저런 상황에서는 선수들이 조금은 띄우는 샷을 하지만 공이 좀 굴러가게끔 샷을 하는데 지켜보겠습니다. 아우, 어려워. 이것도 좀 짧게 왔죠? 네.
자, 이 골프를 보고 있으면 코스 매니지먼트를 할 때 가지 말아야 할 곳에 갔을 때는 분명히 거기에 따른 이 페널티가 있어요. 그럼요. 실제 대회를 할 때는 선수들이 이제 가지 말아야 할 곳에서는 항상 연습을 하고 넘어가거든요. 안신혜 선수는 전체적으로 오르막 경사예요. 어머, 어려운 곳으로 가봐야겠네. 오, 들어가라. 오, 거리감 좋은데요. 네. 네. 잘했습니다. 오케이. 갑니다. 나이스 파. 자, 컨스트를 받고 파가 인정됐고. 땡큐. 20m 거리에서 50도 웨지로 했던 어프로치인데요. 네, 지금은 뭐 떨어지는 지점이 정확했고요. 저 정도 거리 그리고 오르막 경사에서는 선수들은 띄우는 샷보다는 저렇게 굴리는 러닝 어프로치 샷을 주로 많이 사용합니다. 이어서 김하늘 선수의 버디 퍼트. 자, 들어가면 기부금이 같아질 수가 있는데 아쉽네요. 조금 약했네요. 오케이. 자, 이 홀은 둘 다 파로 비기면서 이 홀에 걸려있던 기부금은 다음 홀로 이월됐습니다. 힘이 없어. 짧으니 그 난데. 언니 근데 퍼터 짧은 건 괜찮아. 드라이버 짧은 게 서럽지. 후반 두 번째 홀은 파로 비기면서 이 홀의 스킨이 다음 홀로 이월됐고 이제 다음 홀에 총 100만 원이 걸려 있습니다. 네, 12번 홀 두 번째 샷을 하고 있는 안신혜 선수인데요. 이 홀이 그린 전장이 50m나 돼서 정말 큰 그린이에요. 네. 그러니까 그린에 올라간다 하더라도 어디에 올라가는가에 따라서 3퍼트가 나올 수 있는데 아! 야, 또 나왔네요. 나이스 버디. 들어갈 것 같아. 딱 쓰면. 잘못 만났어, 오늘. 아, 언니. 자, 김하늘 놓칩니다. 더 가까이 붙였었는데 아쉽네요. 네. 자, 이 홀의 스키는 안신혜 선수가 가져가면서 100만 원을 획득했고 이제 12번째 홀을 마치면서 안신혜 선수가 8개 스킨 400만 원, 김하늘 선수는 4개 스킨 250만 원, 150만 원 정도의 차이가 나고 있습니다. 뭐 지금 전반 홀 성적도 나오지만 후반 홀에도 17번 홀에 찬스 홀이 있다 보니까 이 찬스 홀에 누가 승리하는가가 가장 뭐 중요할 수 있겠죠. 그렇습니다. 13번 홀 파4홀이죠. 네, 284m로 짧은 홀이긴 하지만요. 티인그라운드 위치에 따라서 좌측 OB 구역을 넘길 수 없는 무서운 홀입니다. 그린 왼쪽 앞에만 작은 벙커가 두 개 있고요. IP가 감독님이야. 아, 그래요? 이럴 경우에는 이제 안신혜 선수의 공이 어느 정도 넘어갔는지를 좀 김하늘 선수가 지켜볼 수가 있죠. 거리가 두 선수가 조금 틀리긴 하지만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샷! 지금은 약간 다른 때보다 드라이버에 힘이 실렸... 오! 이제 앞쪽에 카메라 크루가 있는 위치로 왔어요. 움찔하셨어 지금. 네, 잘 나왔고요. 네, 전체적으로 페어웨이가 오른쪽에서 왼쪽으로 경사가 많이 흐르는 것 같습니다. 김하늘 선수 거리라면 조금 더 오른쪽으로 넘겨도 되지 않을까 싶은데요. 네, 잘 나왔네요. 네. 오늘 봤을 때 두 선수 역시 국내 여자 프로 선수들의 특장점이라 할 수 있는 거리 차이 좀 나도 정확도가 정말 다들 좋아요. 네. 이 임팩 순간에 딱 힘이 실리는 모습이 보이죠. 네, 스윙 아크도 굉장히 크게 만들었고요. 백핀이에요? 바람은요? 깃대 뒤로 내리막.
기대 앞에는 오르막. 아, 애매한데. 기대 뒤로는 내리막, 기대 앞으로는 오르막. 그래도 오르막 퍼스를 남겨야죠, 이런 홀에서는. 남은 거리가 두 선수 모두 그렇게 길지 않기 때문에요. 아마 핀으로 직접 공략을 하지 않을까 싶은데요. 샷. 안신해? 아, 완벽합니다. 네. 정확하네요. 저런 샷을 할 거면서 굳이 뭐 기대 앞이 어떻고 뒤가 어떻고를 고민했는지. 김한을 선수는 60m 58도 외지로 두 번째 샷입니다. 나이스! 아, 만만치 않아요. 이 샷도 좋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좀 큰가? 참 이 해외 나가서 활동하는 선수들이긴 하지만 언제 봐도 우리 여자 선수들의 플레이는요 거의 뭐 눈 호강이에요. 둘 다 참 좋은 샷을 보여줬고요. 공통점이 선수들이 좋은 샷을 하고 나면요 항상 이 팔로우를 잘 잡고 있죠. 그러면 결과가 대부분 좋습니다. 나 오케이? 어, 조금 머나? 오케이, 오케이. 아니, 할게요. 오케이, 오케이. 네, 아니야, 저거 버디 퍼스는 땡그랑 하라 그랬어. 저거 빼겠어? 네, 이렇게 되면 공식적으로 김하늘 선수가 컨시드를 준 게 되는 거죠? 네. 근데 원래 이번 대회가 이벤트 대회이기 때문에 가능한 일이지 공식 매치에서는 컨시드를 거부할 수는 없거든요. 그렇습니다. 일단 컨시드를 받으면 공을 집어야죠. 네. 먼저 김하늘 선수의 버디 퍼트. 네. 네, 나이스 버디. 감사합니다. 선수들의 경기 감각이 얼마나 이 훌륭한지 전반 홀 때도 버디 버디로 비겼던 홀이 있었는데 자, 13번 홀도 버디 버디로 비길 가능성이 큽니다. 나이스. 네, 나이스 버디. 오. 아, 13번 홀은 둘 다 버디로 비기면서 이 홀의 스키는 다음 홀로 이월됐습니다. 근데 이 홀은 어떻게 두 선수 다 가까이 붙이긴 했는데 사실 저게 또 이게 부담스러운 거리거든요. 근데 아주 쉽게 잘 넣으셨어요. 부담은 전혀 되지 않았나요? 저는 뭐 그랬는데 안신혜 프로한테 올라오면서 제가 오케이를 줬는데 버디는 오케이 받는 거 아니라면서 땡그랑 듣겠다고 오늘 이 언니가 자신감이 대단하구나. 의도가 뭐시죠? 버디는 왠지 치고 싶지 않아요? 나만 그래 언니? 난 버디 오케이 받는 거 싫던데. 난 주면 받아. 역시 골프라는 것은 참 경지도 깊고 스토리도 많고 내용도 많고 정말 재밌는 운동인 것 같아요. 자, 오늘 두 선수의 플레이를 보면서 진짜 너무 훌륭한데 앞으로 이제 좀 몇 홀 남았어요. 근데 더 재미있고 환상적인 무언가가 기다리고 있을 것 같아서 제 가슴이 지금도 설레입니다. 14번 홀은 파3 홀인데 거리가 꽤 있는 파3예요. 네, 그렇습니다. 김하늘 선수가 4번 유틸리티로 친 샷이 조금 길게 왔고요. 특히 그린에서 내리막도 심하고요. 런이 많이 생기기 때문에 이 거리 조절이 굉장히 중요했던 홀이었습니다. 김하늘 선수의 버디 퍼트인데 조금 약했었고 자, 이 홀에서 안신혜 선수도 티샷을 잘 올렸죠. 버디 퍼트. 이게 쉽게 빠지네요. 왼쪽이네요. 자, 14번 홀은 파로 비기면서 또 이 홀의 스킨도 다음 홀에 넘어갑니다. 네, 다음 홀은 파5 홀인데 그리 길지 않아요. 네, 전장이 432m고요. 전체적으로 약간 내리막이 있습니다. 그리고 파5 홀이기 때문에
김한을 선수는 충분히 투혼이 가능할 것 같고 안신혜 선수는 이제 티샷의 거리에 따라서 달라질 것 같은데요. 두 선수 모두 꼭 버디를 해야 하는 홀입니다. 네. 이 17번 홀 찬스 홀이 기다리고 있긴 하지만 또 이 파5 홀 찬스 홀에 가기 전에 뭔가 또 승부처가 될 수 있는 상황이에요. 네, 그린 앞쪽 벙커만 조심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방향은 어디 볼까요? 도로랑 너무 먼데. 안신혜 티샷. 자, 가까이 치네. 좋았어. 네, 잘 나왔죠. 저는 여자 프로들 플레이할 때 가장 궁금한 게 어차피 다 똑바로 치면서 어디 보고 치는지 왜 물어볼까요? 아, 네, 이번 경우 같은 경우는 선수들이 이제 코트를 정확하게 모르기 때문에 대충 이제 눈으로 보고 어느 정도까지 가겠다 뭐 이런 얘기들을 하는 것 같습니다. 네. 이어서 김한을. 김한을 선수는 도로 가까이까지 갈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더. 네, 멀리 왔죠. 네. 조금이라도 붙여쳐야 돼, 도로랑. 그렇지. 자, 지금 파5인데요. 두 선수의 볼이 야, 정말 기가 막히게 잘 왔습니다. 상당히 좁은데 페어웨이 거의 한가운데에다가 끝까지 이렇게 잘 쳐놨어요. 그런데 문제는 지금 남은 거리가 약 한 180에서 190m 정도 되는데 이 어필입니다. 어필인데 저기 보시면 핀 앞쪽에 화면으로 보이실지 모르겠지만 벙커 두 개가 있는데 우측 벙커의 뒤쪽에 바로 핀이 있거든요. 사실 저기에 올리려면 높은 탐도의 볼을 쏴서 이렇게 랜딩을 줘야 되는데 사실 그러기에는 거리가 너무 멀단 말이에요. 그래서 선수들이 약간 우측으로 돌아가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하는데 두 선수가 어떻게 플레이를 할지 한번 지켜보면 재밌을 것 같습니다. 네, 일단 거리에서 좀 부담이 있는 안신혜 선수는 뭐 그린 앞쪽으로 레이업을 할 것으로 보이고 김한을 선수가 좀 궁금한데 어떨까요? 네, 김한혜 선수는 충분히 캐리로 갈 수 있는 거리에 온 것 같은데요. 일단 벙커를 넘겨야 된다는 부담감이 있습니다. 안신혜 선수도 180m에서 5번 우드 그린을 직접 보나요? 약간 오른쪽입니다. 네. 근데 지금 같은 공략이 좋아요. 왜냐하면 캐리로 오른쪽에 떨어진다면 또 공이 많이 굴러갈 수가 있기 때문에 조금 짧게 공략을 했던 게 아닌가 싶은데 이게 아닌데 생각했던 거는 이어서 김한을. 김한을 선수는 핀까지 175m가 남아있고 유틸리티 클럽이죠. 발보다는 공이 약간 낮은 지점이어서 페이드를 구사하기는 좋은 위치예요. 자, 올라왔어요. 올라왔고 오른쪽인데요. 나쁘지 않네요. 네. 네. 거의 핀 하이. 네. 오는 온일 것 같아요. 보인다, 보인다. 공이 뭐 거의 거리 딱 괜찮은 것 같아. 잘 쳤습니다. 네. 이 선수들이 와보지 않았던 플레이를 안 해봤던 코스에서는 사실 티샷의 문제보다는 세컨샷 그린 공략을 할 때가 참 문제인데 보면 이 하우스 캐디의 이야기만 듣고 참 좋은 공략들을 하는군요. 네, 거리감이 정말 좋았죠. 김한을 선수 거리감은 정말 좋았습니다. 네. 이제 김한을 선수는 이글 퍼트가 남아 있고 안신혜 선수는 그린 앞쪽에서 어프로치 샷을 해야 하는데요. 안신혜 선수도 그렇게 멀지 않은 자리예요. 충분히 웨지샷으로 치핀을 노릴 수 있는 거리입니다. 그렇죠. 남아있는 거리가 30m쯤 되고요. 앞쪽 거리가 이 핀까지의 거리가 길다 보니까 아마 낮은 러닝 어프로치를 시도할 것 같은데요.
어, 방향 좋았는데. 네. 아, 네, 거리 넓습니다. 나이스 버디. 아니, 국내 투어를 뛸 때도 그렇고 이 숏게임 감각이 정말 좋았던 선수인데 여전하군요. 네. 아, 이번에는 또 컨셉을 봤네요. 조금 전 홀은 또 버디는 뭐 너무 쉽다고. 네, 그런 얘기를 했었는데. 자, 이어서 김하늘 선수의 이글 퍼트. 아, 조금 약한가요? 오. 아, 네. 네. 조금 오른쪽으로 많이 봤습니다. 나 진짜 내가 이 생각하고 나온 거 여기가 없어. 땡큐. 총. 자, 이 홀도 두 선수 모두 버디 컨스트를 받으면서 버디 버디로 비겼고 이 홀 스킨까지 다음 홀에 2월 되면서 이 다음 홀 16번 홀에 무려 200만 원이 모였습니다. 네, 16번 홀은 파3 홀인데 김하늘 선수의 티샷이 홀 왼쪽 앞으로 올라왔고요. 버디 퍼트가 좀 약했네요. 이렇게 매치 경기를 할 때는 저렇게 퍼시 짧을 때 네. 선수들이 가장 아쉽죠. 안신의 버디 퍼트. 아, 아. 오른쪽입니다. 16번 홀은 파로 비겼고요. 이 홀에 걸려있던 스킨도 무척 컸는데 이 홀의 스킨이 다음 홀에 몰리게 됐고 다음 홀 찬스 홀이다 보니까 17번 홀에 무려 300만 원이 모였습니다. 네, 17번 홀 파4홀이죠. 네, 380m의 파4홀이고요. 지금 보시면 오른쪽으로 약간 도그렉 홀입니다. 가장 좋은 위치는 이 왼쪽 벙커보다 약간 우측으로 보는 게 가장 좋은 공략입니다. 전장의 부담도 조금 있긴 하지만 이 홀에 걸린 상금이 워낙 크다 보니까 공격적인 플레이를 요하는 홀이에요. 네, 특히 티샷이 어느 지점으로 가느냐에 따라 가장 중요할 것 같은데요. 오른쪽으로는 페널티 어리어가 쭉 이어집니다. 티샷 안신해. 좋지. 네, 네, 잘 나왔죠. 괜찮죠? 막 카트까지 갈 것 같은데. 흐름으로 볼 때는 이 홀의 승자가 오늘 대결의 승자가 될 가능성이 커지고 있어요. 네, 특히 이 17번 홀은요. 박인비 선수 헌정홀이죠. 바로 옆에 박인비 선수가 결혼을 했던 아. 곳이 있습니다. 김하늘의 티샷. 380m면 여자 선수들에게는 그렇게 짧지 않은 파4 홀입니다. 네. 잘 나왔고요. 선수들이 전반보다는 얘기를 많이 안 나누는 것 같아요. 뭔가 플레이에 좀 더 집중한다는 느낌이 있는데요. 자, 안신혜 선수의 티샷 모습인데요. 참 언제 봐도 균형 잡힌 피니시예요. 네, 깔끔하네요. 김하늘 선수는 왼쪽 무릎 부상인데도 불구하고 이 왼쪽 무릎을 잘 지켜주면서 스윙을 해주고 있습니다. 네. 8번 치면 되려나? 8번? 짧을려나? 모르겠다. 괜찮을 것 같은데요. 그죠. 안신혜 선수는 6번 아이언이고요. 거리감은 좋았지만 약간 오른쪽에 왔습니다. 그 볼과 홀 사이에 약간 나지막한 마운드가 하나 있어요. 김하늘 선수는 그보다는 조금 더 앞쪽입니다. 8번 아이언이고요. 오, 좋아요. 네. 좋은 샷이네요.
언니, 2월 9월이다? 더블판? 어, 언니? 100만 원짜리. 아, 이런 거 입고 있었어야 되는데. 130m 8번 아이언 샷을 했던 김한을 거의 완벽하게 홀 가까이 붙여놨고요. 공 붙자마자 안신혜 선수가 이 홀이 찬스 홀임을 상기시켜주면서 좀 긴장감을 만들어줬어요. 네, 부담감을 주는 걸까요? 자, 그리고 본인 눈빛은 정말 매섭죠. 네. 오르막 경사의 버디 퍼십니다. 안신혜? 오! 오, 들어갔어요! 안신혜! 대단하네요. 이야, 정말. 언니, 징하다, 징해, 진짜. 아, 뭐 이런 애를 데리고 오셨어요. 아, 이번 홀은 네. 김한을 선수가 본인이 좀 가져올 수 있겠다라는 생각을 한 것 같아요. 아, 저 긴 퍼터가 들어가네요. 요즘 말로 그 젊은 사람들이 현웃이라는 말을 하잖아요. 현실에서 웃는다. 근데 지금 김한우 선수는 정말 현짜였어요. 현실 짜증. 나이스. 뭔가 버디를 하고도 찝찝한 그러니까 그런 기분이에요. 언니 우리 둘이서 13개. 오, 정말 많은 버디를 잡아냅니다. 하지만 명승부가 이어지면서 이 홀은 버디버디를 비겼는데요. 자, 이 안신혜 선수의 이 버디 퍼트는 정말 기가 막혔네요. 그리고 김하늘도 침착하게 버드로 응수하면서 자, 이 홀은 버드로 비겼고 마지막 홀에 모든 스킨이 걸리겠습니다. 이 홀에서 승부가 갈릴 줄 알았는데 두 선수 정말 대단합니다. 네. 저 밑에서는 사실 안 들어가야 되는 게 정상 아니었나요? 아니 진짜 신기한 게요. 이 라이가 보여요. 아, 막 보여요 들어갈 것 같아요. 너무 신기한 게 쓰면 이 정도 보고 뭐 이 정도 거리감 느끼면서 이 정도 스피드로 굴러가면 들어갈 것 같아 이런 게 느껴져요. 저 오늘 진기명기 같이 너무 잘 봤고요. 이제 마지막 한 홀에 남았습니다. 이제 한 홀 남았을 때 항상 시합하다 보면 한 홀 남으면 드는 마음도 있고 그런데 두 분 어땠을까요? 제가 여기서 버디를 하나 더 하면 근래 쳤던 스코어 중에 제일 잘 친 스코어가 아닌가 지난 몇 년간 제일 최근 기록 중에 그게 그래서 하나 더 하면 좀 이렇게 오늘 합시다. 하고 밥 쏘는 걸로. 오늘이 그날이고 오늘이 그날이시군요. 자, 어떻게 지켜보는 마음은 잘못 어떠세요? 잘못 걸린 날. 난 그분 오늘 잘못 걸린 날. 나는 왜 항상 희생양일까? 아니 선수 7명 더 있는데 왜 하긴 나랑 걸려가지고. 괜찮아요. 다들 몇 개 칠까? 그러니까. 근데 오늘 라운드 플레이는 제가 지켜봤을 때 두 분 다 시청자 여러분들께서도 사실 다 보셨을 텐데 정말 어려운 데에서도 너무너무 두 분 다 너무 훌륭한 플레이를 하셨어요. 이제 나머지 남은 한 홀도 좀 더 아름답고 획기적인 뭔가를 더 보여줄 수 있을 것 같으니까 기대해 주십시오. 네, 치열한 승부와 아름다운 나눔의 현장 레이드 폴리코산 홀 도네이션 스킨스 게임 정말 오늘 첫 번째 경기부터 흥미진진한 승부인데요. 선수들 화려한 버디쇼가 나오고 있죠. 네, 두 선수 모두 정말 많은 버디를 잡아내고 있고요. 특히 안신혜 선수는 뭐 오늘 퍼팅 라인이 너무 잘 보인다. 계속 들어갈 것 같다라고 하는데 마지막 홀 어떻게 될지 지켜봐야겠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마지막 홀에는 총 6개 스킨이 걸리면서 350만 원이 걸려있는데 과연 누가 최종 스킨을 가져갈지 잠시 후에 돌아오겠습니다. 레이델 폴리코산홀 도네이션 스킨스 게임 김한일과 안신혜 선수의 매치가 마지막 홀로 왔는데 이제 마지막 홀에는 6개의 스킨이 걸려있고 350만 원이 걸린 만큼 최종 마지막 홀의 스킨을 가져가는 선수가 승리를 하겠습니다. 마지막 홀은 파4홀인데 그리 길지 않은 홀이죠? 네, 311m의 짧은 파4홀이라 선수들이 이 정말 많은 스킨이 걸렸잖아요. 네. 샷이글도 나올 수 있는 홀인데 샷이글을 한다면 모든 스킨을 가져오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저희도 이런 대결을 준비하면서 이 정도까지 화려한 버디쇼가 나올 줄은 정말 짐작도 못했는데요. 네. 사실 저는 17번 홀에서 승부가 조금 갈릴 줄 알았는데 두 선수가 모두 너무 멋지게 버디를 잡아냈습니다. 네.
좋고. 진짜 세게 쳤어 이번에. 안신혜 선수가 홀이 가면 갈수록 조금씩 조금씩 더 세게 치는 듯한 느낌이 있어요. 힘이 실리고 예. 있죠. 네. 참 뭐 아마추어 분들도 공감하시겠지만 골프가 그래요. 이 끝나갈수록 다 몸 풀리죠 이제. 잘 맞고. 이어서 김하늘. 자. 아, 멀리 갔어요. 네, 잘 나왔죠. 안신혜 선수가 끝까지 지켜봐요. 지금 본인이 친 것과 이 하늘이 언니의 티샷이 어느 정도 차이가 나는지. 아, 멀리 갔어. 멀리 갔다고? 카트랑. 아, 멀리 갔어 이런 줄 알았어. 카트랑 아, 멀리. 아, 진짜 비거리 너무 많이 나갔어 이런 줄 알았어. 말고. 카트랑 멀리. 걸읍시다. 마지막 볼인데. 좋습니다. 이 골프에서 가장 좋은 스윙은 늘 일관된 스윙이라고 말을 하는데요. 오늘 저희가 두 선수의 티샷을 여러 번 봤는데 느린 그림을 보고 있긴 하지만 배경만 다를 뿐 정말 다 똑같은 모습이에요. 네, 정말 똑같은 스윙을 잘하고 있는 선수들이죠. 네. 이 홀은 이제 세컨 승부예요. 두 선수 모두 길지 않은 거리에서의 공략이기 때문에요. 어느 선수가 가까이 붙이는지가 중요할 것 같습니다. 100m의 피칭 웨지 안신혜 선수죠. 클럽을 아. 놓쳤는데요. 네. 스톱. 핀보단 약간 왼쪽입니다. 헤이, 나이스 온이에요? 오, 완전 넘어간 느낌인데요? 자, 올라는 왔지만 왼쪽에 좀 멀리 왔네요. 네. 이어서 김하늘. 95m에 48도 웨지, 피칭 웨지 정도예요. 네. 좋다. 감사합니다. 오, 네. 네, 오른쪽 좋습니다. 다시 한번 좋은 샷입니다. 짧은가? 감사합니다. 근데 앞서 17번 홀 때도 봤지만 뭐 안신혜 선수가 좀 멀다 하더라도 워낙 퍼팅감이 좋아서 지금 이제 마지막 18번 홀의 퍼팅 대결 결과도 예측할 수가 없죠. 네. 홀 오른쪽에 잘 왔던 김하늘 선수의 세컨 샷이었고요. 지금 18번 홀에 걸려있는 누적 기부금이 총 350만 원. 이 스킨을 가져가는 선수가 오늘 대결의 최종 승자가 되겠는데요. 오늘 뭐 안신혜 선수가 이 홀을 이긴다면 완전한 완승이 될 것 같고요. 네. 김하늘 선수가 이 홀에 이제 버디를 해서 스킨을 가져간다면 뒤집을 대역전 수 있는. 드라마죠. 네, 네. 그렇습니다. 또다시 퍼터를 잡자마자 눈빛이 바뀐 안신혜. 내리막 약간 왼쪽에서 오른쪽으로 경사가 있어 보이는데요. 버디? 오! 아, 이게 홀을 맞고 나왔어요. 진짜 들어가는 줄 알았어. 야, 오늘 정말 무섭네요. 네, 오늘 퍼팅 감이 대단합니다. 네. 아까워. 아깝게 버디에 실패하면서 컨시드 받고 파가 인정됐고요. 그걸 지켜보던 김하늘 선수는 가슴 철렁했겠네요. 네, 움찔했을 것 같습니다. 자, 이게 오. 확실히 뭔가 퍼팅에 자신감이 있으니까 네. 과감하게 퍼팅을 해주네요. 자, 이제 김하늘 선수의 버디 퍼트 들어가면 오늘 전체 게임을 좀 끌려가는 듯 오다가 역전 드라마를 만들 수 있는데요. 김하늘. 오! 아, 홀을 맞고 퍼트 돌아 나옵니다.
야, 우리 진짜 안 들어간다. 아, 자, 이 마지막 골을 이제 둘 다 파로 비겼는데요. 지금 퍼트 진짜 잘했는데요. 그러니까요. 확실히 두 선수 모두 꼭 넣어야겠다는 마음이 있어서 과감하게 퍼팅을 좀 해줬던 것 같습니다. 네. 저희가 오늘 경기 시작할 때도 말씀을 드렸지만 최종 홀에서까지 무승부가 되면 어떻게 되죠? 네, 이제 두 선수가 똑같이 나눠서 이제 기부를 하게 됩니다. 네, 최종 결과는 안신혜 선수가 11개 스킨 575만 원이고 김하늘 선수가 7개 스킨 425만 원으로 안신혜 선수가 좀 더 많은 스킨을 가져갔습니다. 레이델 폴리코사놀 도네이션 스킨스 게임, 저희는 다음 주에 돌아오겠습니다. 다음 주에 만나요. 이 세상에 정말 예기치 못한 바이러스로 인해서 좀 힘드신 분들이 많으실 것 같은데 저희의 이 작은 도움이 좋은 곳에 쓰였으면 좋겠고 모두 힘내셨으면 좋겠습니다. 어서 하루라도 이 사태가 좋아져서 다시 건강하게 저희도 코스에서 만나 뵙길 바라고 있겠습니다. 자랑스러운 대한민국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